오늘은 써니의 생일이에요. 그래서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어요. 오, 참 신기하네요. 그럼 조사해볼까요? 정말요, 벤?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? 와. 미스테리는 아직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벤을 따라가 보죠. 자, 열어봐요. 그거 캐리의 모자 같지 않아요? 캐리를 보러 가보죠. 자, 써니, 눌러봐요. 어, 한 번 더 해봐요. 잘했어요, 써니. 생일 축하해요, 써니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 아기들 여기서 뭐 하는 거죠? 이러면 혼나는데요. 노란색 페인트군요. 이번에는 파란색이 필요한가요? 그렇죠, 베리. 팀이 깨어나면 아기들 모두 혼날 거예요.
오, 아기들 뒤돌아봐요. 싹싹 잘 닦아요, 아기들. 다음번엔 이러면 안 돼요. 알겠죠?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 안녕하세요, 아기들. 어쩌죠?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졌어요. 벤의 농장에 놀러가서 맛있는 파이를 굽는 건 어때요? 이건 무슨 채소일까요? 맞아요, 칠리. 당근이에요. 아주 잘했어요, 베리. 이 채소는 토마토예요. 좋아요, 아기들. 그럼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맞았어요, 써니. 이건 가지라고 해요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 해피 할로윈, 여러분. 무슨 소리 들었어요, 프랭크? 가서 확인해 보죠. 어두운 게 무서워요, 베리? 무서워하지 말아요. 겁날 거 없어요. 방금 무슨 소리였지요? 괜찮아요, 베리. 그냥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. 칠리, 자꾸 겁주지 말아요. 베리가 무서워하잖아요. 칠리도 무서운가요? 그냥 천둥 소리예요. 어두우면 모든 게 무섭게 느껴지죠. 까마운 그림자네요. 도대체 뭘까요? 아빠였어요, 칠리. 사다리가 올려 있었어요. 칠리,
그만 놀려요. 왜 그래요, 베리? 무슨 일이죠? 아, 거미줄. 마시멜로에 달라붙고 있어요. 거미줄에 엉킨 것뿐이에요. 괴물은 없어요. 좋은 생각이에요, 써니. 연못에 가서 씻고 와요. 방금 뭐였죠? 우주선인가요? 그냥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닐까요? 아, 아빠의 전도증이었어요, 칠리. 늪지대 괴물이에요. 칠리, 칠리, 어디 갔어요? 미역을 뒤집어 쓴 베리와 써니라고요. 가끔 무서워해도 괜찮아요, 친구들. 이제 그 끈적거리는 마시멜로를 얼굴에서 떼기만 하면 돼요. 불쌍한 칠리, 몸이 아프네요. 아기들, 도움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? 자, 아기들, 칠리의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해요. 알겠죠? 심장 박동이에요, 칠리. 오, 우! 칠리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. 잘했어요. 꼭 티슈를 사용해야죠. 사탕이 아니에요, 베리. 약이에요. 대신 이 쿠키들을 써니랑 맛있게 먹도록 해요. 먼저 손을 씻어야죠. 그리고 칠리가 나아질 때까지 가까이 가지 말아요. 칠리가 다 나았어요. 침대에서 떠나지 않았고 야채도 많이 먹었고 감기를 자기에게만 지켰어요.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.